지니, 아, 오늘은 엉뚱발랄 콩순이의 동전을 하나, 둘, 셋! 짜잔! 콩순이 자판기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상자 안에는 먼저 설명서, 카드 목걸이, 음식 9개, 두 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15개의 동전, 분리수거통, 마지막으로 짜잔! 자판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저쪽 마을에 새로운 자판기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가서 자판기를 사용해봐야지. 나나나나나, 어, 신비잖아. 신비야, 어, 진이잖아. 진이 안녕. 어, 신비야, 너 어디 가고 있었어? 저쪽 마을에 아주 신기한 자판기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뭐라고? 신기한 자판기? 진이가 모르는 자판기가 또 있단 말이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퀴즈를 맞히면은 아주 맛있는 거를 준대. 우와! 그럼 진이도 가서 해볼래! 좋아 좋아! 같이 가보자! 도착! 오, 정말이네! 자판기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자판기가 생겼네? 내가 한번 봐야지! 오! 진짜네! 퀴즈놀이 자판기야! 이 퀴즈를 풀면은 아주 맛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진이, 우리 한번 해보자! 좋았어! 진이 용돈 얼마 남았냐면 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진이 500원! 신비야, 너는 얼마 있어? 나는 말이야, 야! 100원, 200원, 300원, 어? 300원밖에 없네. 어? 진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러면 진이가 먼저 해볼게. 자, 즐거운 퀴즈놀이. 동전을 넣고 퀴즈를 풀어봐요. 동전을 넣고 퀴즈를 풀으래. 그러면 진이의 100원을 넣어주고 파란색을 골라보세요. 파란색을 골라야 된대. 파란색은 이거! 이게 파란색이겠지? 야! 우와! 이것봐! 퀴즈를 맞췄던데 이렇게 맛있는 과자! 아이스크림이 나왔네? 오! 진짜네! 진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왔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동전을 잡아서 동전을 넣어주고 가운데 있는 과자를 골라보세요. 가운데? 그러면 신비가 이렇게 섰었을 때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이니까 퀴즈를 풀어봐요. 어? 시간 초과됐나 봐. 어떻게 가운데를 눌러봐야지. 오! 신비는 맛있는 쿠키 과자를 뽑았네. 좋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니 차례. 동전을 넣어주고 육각 모양을 골라보세요. 세모는 아니고 동그라미는 원형이니까 좋았어! 이건가 보다! 자, 그러면 얘를 눌러봐야지. 야! 어? 이번에는 맛있는 과일 아이스크림이다! 어? 그런데 왜 진이는 자꾸 아이스크림만 나오지? 신비야, 신비야! 너가 음료수 뽑아줘! 어, 진이 내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거는 퀴즈를 맞추고 나오는 거라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자, 그러면 신비가 다시 한번 동전을 넣고 동그란 모양을 골라보세요. 동그란 모양을 고르라고? 동그란 모양은 말이지 바로 이거라고. 동전을 넣고 퀴즈를 풀어봐요. 어어, 아, 이건 동그란 모양이 아니었네. 아이, 신비야, 동그란 모양은 너의 얼굴처럼 진이의 눈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잖아. 아, 그렇지. 내가 잠깐 착각했지 뭐야. 진이, 진이, 그러면 너가 빨리 한번 해봐. 좋았어. 그러면 이번에 진이가 음료수를 뽑아볼게. 야! 오른쪽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라보세요. 아니야! 이러다 진이가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다 뽑겠다고. 아이, 참. 음료수를 뽑아볼까 그냥. 이야! 오! 음료수 나오네! 퀴즈를 풀어봐요.
비록 퀴즈는 틀렸지만 지니가 음료수를 획득했다. 짠! 바로바로 바나나 음료수! 우와, 너무나 신난다. 지니 이 동전을 다 써서 우리 자판기에 있는 걸 다 뽑아 먹자고. 안 돼, 신비야. 지니 이거 일주일 동안 용돈이란 말이야. 한 번에 용돈을 많이 쓰면은 다음에 꼭 필요할 때 못 쓰거든.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 맛있게 먹자. 좋아, 좋아. 자, 그러면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 무엇부터 먹을까? 지니는 아이스크림 콘! 이 아이스크림 콘을 먹어야지. 신비야, 너는? 나는 쿠키를 먹어야지. 맛있다! 바나나 주스도. 바나나 주스. 아이스크림도. 아이고, 배부르다. 지니, 그럼 이제 가볼까? 잠깐, 신비! 어? 지니 왜 불렀어? 신비야, 다 먹은 쓰레기들은 재활용통에 버려야지.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된다고. 어? 내가 배불러서 너무 깜빡했네. 그러면 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이야! 좋았어! 그러면 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넣어주고. 자, 이제 신비가 비닐 쓰레기를 버려줄래? 좋아, 좋아! 슉! 비닐 쓰레기를 버려주고. 하나, 둘! 마지막으로 캔을 버려주면 끝! 다 했다! 가자! 오늘은 엉뚱발랄 콩순이 자판기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이야!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다 먹고 난 후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지니는 분리수거하러 가야지.